오늘은 김춘수 시인의 능금. 능금이 뭐냐고요? 사과죠, 사과. 능금이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능금이라고 하는 대상이 갖는 세계를 바라보며 능금이 지닌 존재의 참모습을 밝히는 시이다. 잠깐. 조금 전에 능금이 뭐냐고? 사과라고 했는데 갑자기 첫 문장부터 이건 사과가 아니라 사과를 내세운 사과가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써요. 뭐 존재의 참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갑자기 시가 어려워지죠. 내용이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어떤 공포, 그 다음에 트라우마, 막 이런 게확 와닿는 듯한 느낌이에요. 능금의 외양보다는 능금 속의 도사린 참진실, 즉 우주적 진실을 깊은 생각 끝에 드러내고자 하는 치열한 의식이 전제되는 시라고 할수 있다. 능금이라는 존재를 밝히기 위하여 화자는 끊임없이 물음을 보내며 그의 비밀을 알아낸다. 능금은 겉모습이 아닌 속모습, 곧 실체를 드러내며 다가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성숙해진 능금은 더 이상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를 지닌 경이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이 작품은 대상에 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구체적인 사물의 이미지에서 추상적인 의미, 즉 뭐예요? 참진실, 우주적 진실, 내지는 존재의 참모습 등등을 찾아내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읽기는 읽었는데 딱 와닿는 설명은 아니네요. 왜? 내용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야. 주제 자체가. 뭐, 존재의 참모습, 뭐, 참진실, 우주적 진실, 치열한 의식, 그 다음에 존재, 속모습, 실체, 뭐,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 이런 어떤 말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 전달되는 내용 자체도 모호한 그런 느낌을 갖네요. 자, 어쨌거나 간에 우리는 살펴보기는 살펴봐야 되는 작품이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인가요? 그는 그리움에 산다. 그리움은 익어서 스스로 견디기 어려운 빛깔이 되고 향기가 된다. 그리움은 마침내 스스로의 무게로 떨어져 온다. 떨어져 와서 우리들 손바닥에 눈부신 축제의 비알 바움지 그윽한 여운을 새긴다. 두 번째네요. 이미 가버린 그날과 아직 오지 않은 그날에 머무른 이 아쉬운 자리에는 시시각각의 그의 충실만이 익어간다. 보라, 높고 맑은 곳에서 가을이 그에게 한결같은 애무의 눈짓을 보낸다. 세 번째이네요. 놓칠 듯 놓칠 듯 숨가쁘게 그의 꽃다운 미소를 따라가면 세월도 알수 없는 거기 푸르게만 고인 깊 넓은 감정의 바다가 있다. 우리들 두 눈에 그득히 물결치는 시작도 끝도 없는 바다가 있다. 라고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리움에 산다. 자, 여기서 그가 바로 누구겠어요? 시적대상 능금이겠죠? 근데 능금이 산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의인화죠? 자, 근데 문제는 그리움에 산대. 이 그리움에 산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렇지.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며 산다라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이 그라고 하는 존재는 완벽한 존재라고 보기는 어려운, 즉, 결핍의 존재임을 알수 있어요. 자, 계속 봅시다. 그리움은 익어서, 아, 그리움이 익어? 그리움이 성숙하여, 충만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도 견디기 어려운 빛깔이 되고 향기가 된다. 자, 빛깔이 되고 향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빛깔과 향기는 그리움이 있고, 익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겠죠. 더더군다나 이 그리움은 빛깔이 되고 그리움은 향기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리움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빛깔과 향기라고 하는 시각과 후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감각화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움은 마침내 스스로의 목에 그게 바로 뭐야? 그리움이 익었잖아. 익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 이거는
안에 모이고 모인 어떤 충실함, 성숙으로 떨어져 온다. 자, 이거는 원래 의미는 이런 거겠죠? 과일이 꽉 차가지고 무거워지니까 떨어지는 거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떨어져 와서 잠깐. 그리움은 마침내 스스로의 무게로 떨어져 온다. 떨어져 와서. 자,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그죠? 일종의 연쇄법이죠? 원숭이 똥구녕은 빨개, 빨가니까 사과.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떨어져 와서 우리들 손바닥에. 우리들 손바닥은 어떤 손바닥? 그렇지. 능금을 올려놓은 손바닥. 눈부신 축제에 비할 바 없는 여운을 새긴다. 눈부신 축제 어떤 찬란한 아름다움에 비할 바 없는 끝간데 없는 끝이 없는 여운을 새긴다. 그래서 나는 어때? 어우,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서 감동을 느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년. 1년은 그리움으로 익어가는 능금. 이미 가버린 그날과 언제, 과거, 아직 오지 않은 그날, 언제, 미래에 머무른 이 아쉬운 자리에는, 이 아쉬운 자리는 뭐겠어요? 그렇지. 과거와 미래의 중간. 그렇지. 현재에는 시시각각의 그의 충실. 충실이라는 거 뭐야? 익어가는 거. 능금이 익어가는 거. 내면의 성숙. 이렇게 되겠죠? 자, 충실만이 익어간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딴거 하나 더 볼까요? 뭐 이거죠? 많이에요. 그의 충실이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충실만이 익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능금은 익어가는데 화자는 익어가 안 익어가? 덜 익어가. 이렇게 돼요. 보라. 높고 맑은 곳에서, 높고 맑은 곳 어디? 그렇지. 스카이. 하늘에서 가을이 그에게 애무의 눈짓을 보낸대요. 이 가을은 능금을 익어가게 하는 계절, 즉 성숙의 계절이죠. 자, 그런데 이 가을이 애무의 눈짓을 보낸다?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렇죠. 가을이 눈짓을 보내니까 일종의 의인화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애무의 눈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을 햇살을 보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어찌 본다면 자연의 섭리겠죠? 자, 2연. 가을 햇살에 충실하게 익어가는 능금. 놓칠 듯 숨가쁘게 그의 꽃다운 미소를 따라가면은, 자, 놓칠 듯 숨가쁘게 잡아야 되는데, 무엇을? 그렇지. 존재의 본질을. 자, 화자의 어떤 간절함이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볼수 있고요. 꽃다운 미소라고 하는 것은 능금의 아름다움을 따라간다는 것은 탐구하려고 하는 것, 찾으려고 하는 것, 열정적인 자세죠. 세월, 시간도 알수 없는, 그러니까 뭐야?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푸르기만 고인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가 있다. 그럼 이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는 뭐겠어요? 그렇죠. 화자가 찾으려고 하는 거죠. 뭐? 존재의 본질과 같은 거. 그런 것은 능금의 외적인 모습입니까? 내적인 모습입니까? 그래서 내적인 모습, 내지는 본질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를 능금의 신비로운 세계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들 두 눈에 그득히 물결치는 동적 이미지가 나오면서 시작도 끝도 없는 바다. 그게 바로 뭡니까? 능금의 신비로운 세계가 되겠죠. 능금의 신비로운 세계, 능금의 충만한 내면 세계가 있다. 자, 여기 세 번째 연애에서 우리가 살필 건 뭡니까? 그렇죠. 바다죠. 자,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라든가 시작도 끝도 없는 바다. 이 바다는 뭐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화자가 인식한 능금의 내면 세계예요. 그 다음에 능금을 무한한 감정으로 충만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 3년은 결국 뭡니까? 능금을 통해 발견한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 결국은 인간의 내면, 어떤 존재의 내면, 감정의 내면, 충만한 내면, 본질적인 내면, 그것을 살핀 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을 정리한다면 자유시고요. 그 다음에 서정 시간이에요. 이건 정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무슨 시가 되는 거야? 주지시. 성격도 주지적.
됐습니까? 자, 존재의 신비를 발견하는 경이감을 담은 어떤 어조? 그래서 차분한 어조를 통해서 존재의 비밀과 경이로움을 노래하고 있다. 소재, 어떤 소재? 능금이죠? 능금을 독특하게 해석하여 대상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자, 능금에 대한 존재론 탐구로 그리움이라고 이제, 네, 그리, 발음도 안 되네. 그리움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는 그리움에 산다. 그리움은 빛깔이 되고 향기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움이 어찌 본다면요, 능금의 실체죠. 그리고 그 능금은 무엇인가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스스로 충만하게 되면서 빛깔과 향기를 지니게 된대요. 우리가 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본다면 이건 아마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그래서 그런가요? 그리움은 스스로의 무게로 떨어져요. 이거는 어떤 잊고 익어서 성숙의 어떤 무게로 떨어져 내려온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되죠? 그렇죠. 바다가 되죠. 시작도 끝도 없는 바다가 됩니다. 그럼 이 시작도 끝도 없는 바다라는 무엇이냐? 그것은 물의 이미지죠. 그래서 그리움은 우리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결실과 기쁨을 베푸는 생명의 힘, 즉 바다로 물결치는 거예요. 이렇듯 이 작품은 존재의 본질이라는 관념을 능금을 통해서 탐구한 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방금 본 대목인데 여기죠. 그리움은 뭐가 된다고요? 빛깔이 되고 향기가 돼요. 즉 그리움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빛깔이라고 하는 시각적 이미지와 향기라고 하는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구체화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조선하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자, 요 대목일 거예요. 일단 이 이미 가버린 그날,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그날, 미래 사이에 있는 이 아쉬운 자리, 이 아쉬운 자리는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반면에 그는 어때요? 충실하죠. 그래서 무엇이 사용됐어요? 그죠? 만이라고 하는 보조사가 사용된 거예요. 화자는 충실하지 못한데 이 그 누구 능금만은 이거 가고 있어요. 충실하게 라고 해서 화자와 능금, 능금과 화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능금은 내적 성숙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춘수 시인의 능금이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